네,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19번 지문입니다. It was my first day of school. 나는 학교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학교는 세인트 로마 하이 스쿨 고등학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교의 유니폼 교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복이라는 것은요, a lot pressure 훨씬 더 멋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a lot은 뒤에 있는 비교 급을 수식해 주는 구조인데요. 이 자리에 쓸수 없는 게 very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ven what fast did a lot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하지 못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죠. 뭐 중학교 교복보다 훨씬 더 멋졌기 때문에 나는 뭔가 되게 설레는 마음인 것 같아요. As a Saint Roma student. 여기에 as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그럼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as의 해석은 몸으로 혹은 몸으로 로서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세인트 로마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나는 helped 반드시 학교의 라벨이 어깨에 있는 학교의 상징이 붙어 있는 초록색 스웨터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키 치마. 그리고 카키 바지, 그리고 하얀 블라우스, 하얀 셔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초록색의 세인트 로마 넥타이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유니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교복인 거죠. 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여기 너는 세인트 로마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뭐 되게 명문 고등학교인가 봐요.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죠. 너의 첫날 준비된이라고 또 엄마가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엄마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Yes라고. 그리고요, 내가 차에 올라탔을 때, 그리고 앤드롭 헤드랑 가시랑 병렬 구조인 겁니다. 헤드투 하면 몸으로 향하는 겁니다. 나는 차에 타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요, start 시작을 했는데요. 이 start라는 동사는 뒤에 ing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투부정사도 되고. ing 형태의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나는 뭔가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imagine에 해당하는 how가 output부터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얘의 어순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가볼게요. How 절에서의 주어는 my first day입니다. 나의 학교에서의 첫날이 우터나 어떻게 드러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글씨가 좀 누워있죠? 누워있다는 건 그냥 혼자 말하는 겁니다. 뭐좀 말할 친구가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나는 미래에 새로운 친구를 갖게 될 거예요. 또 maybe 아마도 나는 학교에서의 최고가 될 거예요. 약간 찐따 느낌 나죠? 다음 문장 가시면요. I could not wait. 나는 뭔가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뭐 존나 뭔가 기다릴 수 없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나의 학교에서의 첫날이 시작하는 걸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뭐딱 봐도 알겠죠. 이 사람의 심경은 아주 되게 신난. 답은 2번 excited 이렇게 되겠죠.